달아. 와, 엄청 달네 이거. 와, 달고자다. 와, 이건데 진짜 여러분 가루가요. 이 집은 혜자네요. 프라다이랑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는 빨간 소스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드계의 진짜 독보적인 존재다. 호날두 같은 존재다. 한번 이거 열어볼게요, 친구들. 맛있다. 비비큐 각성 했는데? 엄마. 크런치 버터치킨 맛있게 먹는 꿀팁. 슝.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비비큐 신메뉴 편입니다. 비비큐에서 봄 신메뉴 3종 출시. 로제치킨, 크런치 버터치킨, 황금올리브 콤보치킨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어떤 걸 가져왔을까요? 크런치 버터치킨. 바삭한 황금올리브 치킨에 달콤 짭짤한 마약 옥수수 맛. 버터향의 풍미와 핫하게 착착 감기는 레드 착착 시즈닝의 중독성 강한 메뉴. 크런치 버터치킨. 콘소메 치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레드 매운 소스를 가미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내돈내산으로 크런치 버터치킨 한 마리 리뷰 먹방 보여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여기 뭐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레드 가루, 노란색 부분이 옥수수 가루 같아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와, 달아. 와, 엄청 달네 이거. 와, 달고자다. 맛있으면서 연기하네. 이게 연기로 보이면 여러분들 제가 뭐 컬리오도 가죠. 와, 이건데 진짜 여러분 가루가요. 이 집은 혜자네요. 아, 근데 황홀은 진짜 넘사다, 넘사. 진짜 후라이드계 제왕이네. 황홀 진짜 인정. 프라닭이랑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프라닭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훨씬 단짠이에요. 그리고 황홀 자체가 워낙 튀김옷이 세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돼. 여기는 빨간 소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느끼하거나 단맛을 중화시키는 작용 같은데, 그 나쁘거나 이런 거 아직 모르겠네요.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비비큐는 후라이드에서 감탄을 하게 만들어. 맛있어. 가루 제외하고 그냥 완벽하다. 완벽해. 진짜 후라이드계의 진짜 독보적인 존재다. 호날두 같은 존재다. 넘사야, 넘사. 맛있어.
맥주하고 잘 어울리나요? 어울릴 것 같아요. 아약 옥수수를 베이스로 한 메뉴라서 뭐 맥주를 떠나서 주류하고는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맛있어. 나쁘지 않은데? 그냥 좀 가루가 자극적인 것만 제외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뭐 털어서 드시거나 뭐 이거 시켜 드실 때 조금 살짝 좀 적당히만 해달라고 하면은 상당히 맛있는 치킨인 것 같아요. 아, 자 이번에는 BBQ 파인마요 소스를 줍니다. 요즘 트렌드죠. 신메뉴 나오면 소스나 치즈가루나 시즈닝이나 옆에 붙어있는 1+1 세트시 뭐 그런 의미로 많이 나오는데 한번 이거 열어볼게요 친구들. 자 요거는 슈루루. 우와 찐득찐득하게 무슨 어니언 소스 느낌 납니다. 모양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요렇게 해서 요 감성. 맛있다. 비비큐 각성했는데? 엄마 이거 찍으니까요 좀 더 옥수수 풍미가 올라가네. 이거 찍으니까 파인애플 맛이 막 이렇게 심한 것도 아니고 향만 좀 파인애플 향이 나고 이 마요 소스 자체가 옥수수하고 만나니까 콘치즈 알죠? 콘치즈 느낌 나면서 완전 맥주 꿀안주네. 원치원님 말이 맞네요. 신메뉴 맛있다고. 맛있다. 이거 무조건 소스 찍어 드세요. 아까 그냥 먹었을 때는 그냥 황홀에다가 그냥 시즈닝만 감탄할 정도였는데 이걸 넣으니까 제대로 컨셉이지 알겠어요. 와, 진짜 맛으로 쌌다. 파인애플 맛이 안 나는 게 좋네. 향만 나, 향만. 그냥 한번 먹어보고. 자극적이야. 하지만 황홀은 못 참아. 요 소스를 업그레이드해서 먹으면은 와 이거 맛있다. 이거 괜찮네요. 로제 치킨이나 다른 신메뉴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번에 잘 뽑았네 신상. 아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BBQ 황홀은 치트케예요 치트케. 최근 먹어봤던 후라이드 종류? 후라이드 종류 시즈닝 종류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네요. 그리고 이 소스의 극대함은 솔직히 놀랐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콘치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염지 미쳤다 미쳤어. 하지만 제 바닥은 지금 여러분들 가루밭이에요. 시즈닝 가루밭. 진짜 맛있다. 기대 이상. 와 이거 저 여러분들 아까부터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계속 먹는다는 거는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 단점 하나 발견. 시즈닝만 계속 먹으면은 100% 물려요. 워낙 자극적이니까. 단짠을 떠나서 마약옥수수 여러분들 3, 4개 먹으면은 맥주 한잔 치잖아. 그리고 더 이상 안 시키잖아. 사이드일 뿐이잖아. 뭐 그런 감성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 제가 깠던 그 처갓집이 소스를 안 주고 뭐 사이드를 안 줬다는 게 요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잘 뽑았네요. 맛있어. 소스는 진짜 여러분들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치킨류는 뭐 손을 쪽쪽 빨면서 먹어야 되니까. 와 상당히 자극적이야. 마약옥수수집에서 먹는 그냥 그 맛 그대로 카피한 건데 상당히 이게 진짜 맛있네요. 예.
저는 먹다 보니 소스 부족하더라고요. 인정. 저도 좀 부족하네요. 와, 맛있어. 맛있다. 여러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크런치 버터치킨 맛있게 먹는 꿀팁. 조각을 잘게 달라달라고 해라. 황홀 종류는 여러분들 뻑살이나 닭다리 뭐 이런 게 조각이 그렇게 많이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잘게 잘라달라고 하면은 튀김옷의 풍미도 살아있고 뻑살도 부드럽게 즐길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시즈닝을 반반 되면 반반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딱 맞을 것 같고, 가장 마지막은 요 마요 소스를 추가해라. 그렇게 드시면은 상당히 맛있는 BBQ 신메뉴가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상당히 물리는 치킨인데 도 불구하고 황홀만의 그 베이스의 완벽함, 파인애플 마요 소스에 좋아하는 개꿀이다.